선배 예수님, 오늘은 8월 31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 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장면은 하나하나 마음으로 눈으로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은 묵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움직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분주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나 있다 하니 급히 가서 낫게 해주시고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 해가 질 무렵까지 고쳐주셨습니다. 힘도 들고 바쁘셨을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며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충분히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한 번에 모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야겠습니다. 저희 예수 성심 신여회 설립자이신 남 루이 델랑드 신부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힘써서 하십시오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치우려고 설거지도 대충 하면 그릇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릇에 밥을 먹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빨래도 한꺼번에 한다고 속옷과 양말까지 넣어 빤다면 옷과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환자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케어를 받는 입장에서 환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입니다. 제가 음악 비정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한 사람씩 축복해주는 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도 감동이었지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위로받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하나씩 하나씩 힘써서 하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 지니고 내일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안녕.